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지난주에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22일 3일까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제1회 K파라 오픈 컴퍼티션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합천대회를 갔다 온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죠? 이 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다른 선수들은 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갔다 오고 나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요날 안개와 같은 우연 그런 기상이었어요. 날은 좋았지만 하지만 미세먼지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게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은 후쿠시마 원전의 두 배 정도의 위험을 노출하는 그 정도 심각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장기간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수명이 2년 정도 단축됐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시합 첫날입니다. 자, 이륙을 해가지고 날은 좋고 그렇지만 기상이 약했어요. 자, 지금 동편으로 이륙했습니다. 지금 동편 왼쪽 나는 동선에 글라이더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죠. 대회 기간 내내 약한 기상에 바람이 동풍과 서풍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그런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람 타이밍에 잘 맞춰서 나갈 사람들이 이륙이 쉽게 됐는데 뒤에서 기다리니까 다시 서풍으로 바뀌고 서풍 쪽으로 가서 이륙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서풍으로 바뀌고 이런 순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 낮은 동선에서 고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쪽 동선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요날 기상에도 지금 동풍이 불다가 서풍으로 바뀌면서 요 사면에 낮게 붙어 있는 사람들 다 쫄아게 될 겁니다. 착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등산으로 올라타야 살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이륙을 좀 쉽게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선수들은 좀 등산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늦게 이륙한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륙장 3등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시합에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 멘탈도 강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독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저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서편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동편인데 해는 또 서편 쪽에 살짝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하면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 바로 앞에 노인이나 벌판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선수들끼리 배글림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배글림을 할 때는 좌우뿐만 아니고 위에도 내 글라이더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래 엉덩이부터 글라이더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수 아무리 농수만한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개글링을
때는 양보를 해주면서 비행을 해야 돼요. 여기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해서 혼자만 가운데로 쏙 파고 들어가는 칼치기, 운전할 때 칼치기 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리듬이 다 약해지거든요. 피해를 봅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수 이런 개걸리는 할 때, 약간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같이 개걸리는 해줍니다. 저도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개걸리는 하는, 서플링을 하는, 날개 보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있어요. 어디 가나 뭐 돌고는 있지만 다 이렇게 보조 맞춰서 돌고 있는데 칼치기에서 가운데서 혼자 펼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올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위험해지게 됩니다. 착륙을 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을 넘고 풍선으로 밟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더 수월해져요. 이번 대회는 고도가 안 올라가고 약한 기상에 지금 고도가 올라가 되는 6,700m 지금 산 넘선에서 지금 현재로는 5,6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일 내내 하루에 1,000m를 넘은 경우가 1,000m 최고 고도가 1,000m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1,000m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아무리 약해도 계속 버티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개글링의 압박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참고 다른 농사나 다른 쪽으로 가서 혼자 열을 잡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면 확률은 7대 3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글라이더들이 확인이 됐죠. 유지가 되는 정도. 하지만 다른 데로 가면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다 안 가고 있어요. 도박을 걸고 가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혼자 쫙 올라가는 거고 편안하게 성공을 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언더맨이 가고 있어요. 개걸링을 하고 있는 곳을 버리고 가서 과감하게 착륙을 하게 됩니다. 에이씨. 아, 이거 첫날이에요. 둘째 날, 이렇게 생각,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좌측, 동편 좌측 용산에서 열이 튀는데 똑같은 기상이에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바람이 둘째 날은 너무 심하게 바뀌어가지고 일으키는 게 힘들었어요. 일으키다가 나무에 거는 경우도 있었고 전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하는 경기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첫날과 마찬가지로 아진동산으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첫날 경험해봤죠. 다른 데가 뭐 없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늘은 뿌리에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시달리게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도 지금 머리가 아프게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동편입니다. 동편에서 약하게 올라가는 서버가 있어요. 이륙장소 이륙이 굉장히 더뎌지면서 기상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바람이 수시로 동쪽 동풍 서풍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지금 이륙장 아래쪽에 있는 능선 아래에 있는 글라이더들은 바로 창수장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오페라 익숙한 글라이더인데 저것은 최진욱 선수입니다. 최진욱 선수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이륙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개그링을 하고 있어요. 천안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오시는 최진욱 선수 오페라 스몰 사이즈. 여기서 버티게 되면은 능선 위로 올라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해도 조금 넘어갔고 약해요. 저는 어제와 같이 비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최진욱 선수와 같이 서클링을 하다가 이 자리를 어제는 자리를 버려서 바로 착륙을 했고 오늘도 이탈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리치를 타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능선 위로 올라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낮은 능선 쪽으로 리치를 타면서 바로 넘어가서 서편에서 태양을 직접 받은 그쪽을 공략해서 모두를 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왔네요.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서쪽 서편이고 반대쪽에서 제가 서클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요 왼쪽 반대선 뒤쪽에서 반대쪽에서 서클링을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낮은 능선 골짜기를 타고 바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요쪽이 열이 좀 세요. 서편이 열이 좀 세기 때문에 여기서 요쪽을 생각합니다. 비행하면서 보니까 서편에서 최진욱 선수도 동선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올렸습니다. 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더 서클링을 하면서 방안 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오늘과 같이 바람이 수시로 바뀌고 세지 않고 이렇게 바람이 바뀐다는 것은 열에 의해서 열바람이 올라오면서 풍이 바뀌는 건데 바람이 강할 때는 바람 방향이 안 바뀌죠. 한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올라오는 강한 힘 때문에 바람
바람이 계속 세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자주 바뀔 때는 바람이 약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륙하는 데도 힘들고 바람이 자주 바뀌니까 열도 올라오는 것도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대신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바람이 약하니까 산 뒤쪽이나 앞쪽 반대쪽을 왔다 갔다 해도 와류의 영향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서편에 있다가 동편으로 옮기고 남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옮기고 낮은데도 산등등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산 능선에 올라가 있던 분들은 영향을 안 받죠. 바람이 바뀌건 안 바뀌건 산 능선 위에 있기 때문에 동편에서 불건 서편에서 올라오건 다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비행할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능선 위로 올라가는 게 장땡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워낙 선수들이기 때문에 위치도 빠르고 벌써 다 올라왔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못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착륙장으로 바로 가서 내리게 되는 거고 이제 능선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촬영한 거는 한 3-4시간 정도 엄청나게 촬영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이륙장에서 이륙하면서 이제 동편 서편 왔다 갔다 하고 대기하는 시간 또 그리고 또 비행할 때 지루한 그런 장면들은 제가 다 편집을 해서 10분으로 줄이려고 하다가 좀 너무 볼 게 없을 것 같아서 30분 정도로 편집을 했습니다. 지난 대회 평창에서는 3일 내내 날씨도 안 좋았기 때문에 비도 오고 그래서 비행을 한 게임도 못했어요. 전부 다 캔슬됐고 이 합천대회는 이제 기존 리그전 룰로 안 하고 녹화 룰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게임을 시합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관계자 운영진들 그리고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관룰로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3일 내내 지금 여기 최고 보도가 다행히 올라오네요. 시합을 참가하러 왔는데 CPR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공식 더미가 됐습니다. 조금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즐겁게 이렇게 비행하는 거 보고 비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목적과 뭐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행을 즐기면서 이렇게 먼저 이륙을 해
해서 열을 찾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보기가 좋고 그랬습니다. 때가 재밌었어요. 첫날은 이렇게 바리오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1000m 정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1000m 이상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음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보이겠지만 서편은 그냥 이제 벌판하고 산하고 이렇게 돼 있고 북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쪽입니다. 지금은 서편 쪽이고 지금 이렇게 서편을 한 바퀴 돌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이 동편 쪽인데 마을하고 논 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입니다. 이게 합천이 남쪽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역사 배우고 보셨겠지만 여기서 개인기는 안하고 시합 리그전 때 몇번 이렇게 여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분지형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주 좋은 시기상 11월 달이라 기상이 좀 약해가지고 가을이나 봄 정도 되면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창도 좋고 운동도 좋고 이게 좋은 이륙자는 좋아요. 합천도 좋고
상당히 부담돼요. 모든 선수들이 다시만 부담되는 걸 이겨내고 계획을 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합선에서 항상 열이 잘 돼요. 스크링을 하다 보면은 공합선이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아주 섬세합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공합선 고도가 왠간이 높지 않는 이상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산을 너무 오게 되면 고압선을 급가스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LPD만 가겠지만 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고압선을 점점 현명하게 그냥 들어옵니다. 고도를 올렸어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고압선을 피하고 싶어요. 다른 선수들은 일찌감치 높은 고도로, 저보다는 높은 고도로 이 고압선 쪽으로 가서 여기가 턴포인트입니다. 앞쪽 바로 뒤쪽, 지금 뒤쪽에 저는 처음에 제일 높은 정상 부분이 턴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찍고 다음 턴포인트로 다니게 하게 됩니다. 있을 때 고압선을 빨리 타고 가야 돼요. 이미 열기 시작했고 고압선을 넘어가지고 능선을 타고 쫄래쫄래 열기만큼 와서 또 착륙을 하게 됩니다.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탁 날아가 버렸네요. 하여튼 이렇게 제 1회 K파라 오픈 컴퍼티션 합천대회입니다. 3일 마지막 날은 캔슬이 됐어요. 마지막 날은 이제 계속 마찬가지고 기상이 약해가지고 3일 내내 골에 들어간 사람은 없고 그래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지금 봐도 하늘이 뿌예요. 특히 서울, 경기, 충청권까지는 주말 내내 그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는데, 뭐 하천이라고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하여튼 착륙하고 비행할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숙소로 들어와 보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차에 탔는데도 제가 운전을 할 때는 멀미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운전을 하면서도 멀미를 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합천 비행을 하고 왔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 월화수목 4일 정도 지났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갔다 와서 바로 하루 정도 있으면은 업로드가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늦게라도 업로드를 하고 합천 비행 다녀왔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좀 더 이제 비행한 걸 세세하게 다 편집없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비행도 잘 못했고, 그래서 보여드릴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다녀왔고, 대회가 이렇게 이래 첫 대회가 이렇게 치러졌고 기상이 이랬다, 이 정도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